안녕하십니까. 임강모입니다. 오래간만에 네,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겨울 방학이 거의 다 가고 이제 봄 학기를 맞게 됐습니다. 어제 드디어 2년 만에 이제 대면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정말 교직에 있으면서 큰 변화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학생들이 반갑고 정말 갑자기 교실이 더 어색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지만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치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평소와 좀 다른 주제인데요. 제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우리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지를 하게 됐는지 또는 제가 그동안에 인연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에 사실은 대학교 1학년 때 관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국사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대학에 와서 보니까 제가 배운 국사랑 굉장히 많이 다르고 또 관심이 있어서 정치에 그때 당시 때는 뭐 학생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 길지 않게 한 1년 정도 몸을 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체질적으로 저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은 제가 영어를 좋아하게 되면서 영어에, 네, 교육에, 교육의 길을 이렇게 오래 걷고 왔었다가, 2009년에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하는 와중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께서 같은 해에 돌아가시는 것을 미국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한국이 우려가 되고 조금 약간 걱정하는 마음이 들면서 정치에 관심을 다시 조금 더 갖게 됐습니다. 2010년에 귀국을 해서 제가 교직에 주로 있었지만 어떻게 영어 출판사를 제가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가 사업 전공자도 아닌데 사업을 막 시작하면서 안철수 후보님의 영혼이 있는 기업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라는 두 책을 제가 읽게 됐습니다. 사실 읽게 된 배경은 그때 당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분이시고 또 사업이 초보인 저에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될것 같아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모로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에 또 초년생으로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감명받았던 부분은 안철수 후보님은 항상 본인의 그 생각을 글로 정리하신다는 그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다가왔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영어를 좋아하고 영어 교육을 계속 공부해서
이렇게 석사,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글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글쓰기의 어떤 그런 접점이 네, 제게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정리할 시점에 우리 그때 당시 그 싱크탱크 네, 안철수 후보님의 그 싱크탱크에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이어서 국민의당이 또 창당하게 되는 발기인으로도 참여를 하고 또 대선 후보 5년 전에 대선 후보로 출마하실 때 전문가 그룹 주로 교수님들 모임의 회원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해 오다가 네, 우여곡절이 좀 많았습니다만은 2012년에 다시 우리 국민의당이 재창당할 때 다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이제 교직에 2013년부터 다시 복직하고 돌아오면서 저는 네, 영어교육 전공자로서 또 영어교육 중에 이 글쓰기 분야, 네, 특히 저는 창의 글쓰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이 부분이 우리 한국에서 조금 더 다루지 않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네, 줄기차게 해오다가 이번 대선 때는 조금 굉장히 그동안에 제가 교육을 하면서 느껴왔던 좀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이번 계기로 정말 교육이 변하고 또 영어 교육 중에 또 영어 교육이 변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방학 중에 네 이렇게 선대위원장을 지역구를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이안 후보님을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가장 큰 공감이 됐던 것은 이분이 정말 그 교육자로서 또 사업가로서 또 미래를 걱정하시는 분으로서 특히 2030 세대 젊은 세대에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다. 이게 느껴졌었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이렇게 대학교 교육에 주로 몸담아 오다 보니까 특히 20 초반, 20살, 21, 22 이런 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왔고 또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미래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저 역시 제가 경험한 바또 제가 꿈꿨던 바를 도전하고 또 이루고 또 실패하기도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 줘왔던 터인데 최근 몇년 사이에 정말 급격히 우리 이 한국의 어떤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교육의 어떤 네, 정체성 이런 것들이 좀더 피부로 많이 와 닿았었습니다. 1, 2년 전에는 한 졸업한 제자가 정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 제 마음에 박혔었습니다. 교수님 한 제자가 말하기를 정말 살아가는 것이 영혼을 갈아 마시는 것 같습니다. 영혼을 갈아 마신다. 이런 표현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얼마나 힘들면 이 영혼을 간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네. 이런 생각을 깊게 해보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이 대학 체계 안에서 오랫동안 몸담아 오면서 이 교육의 변화해야 될 방향,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영어 교육만 하더라도 사실은 바뀌어야 될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 하면은 정말 네, 다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영어 붐도 있었고 열의도 있고 그런데 다들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10년을 해도 좀잘안 된다. 왜 그럴까? 네. 이런 질문을 많이 수없이 받아왔었는데요. 그 질문들을 보면 말하는 게 어렵고 알아듣는 게 어렵고 네, 쓰는 게 어렵다.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어려서부터 영어를 공부해보고 지금 가르쳐 보니까 정말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의 어떤 영어 교육의 그 제도 때문에 이 좋은 방법들을 구현해 내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로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제도가 바뀌면 영어 교육, 특히 입시 체제가 바뀌면 영어를 조금 더 재미있게 시험 위주가 아닌 재밌게 영어를 말하고 쓰고 한다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구현되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전문 영역에서 아주 답답함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더불어 네, 이런 것들이 우리 영어 교육뿐만이 아니고 교육 또는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네, 저도 보고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미국의 교육을 좀 받았기 때문에 조금 약 7년 네, 정도 미국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그 기준이 미국의 어떤 기준으로 우리 한국을 많이 바라봐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쳐 나간다면 정말 선진국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 보면서 이런 우리가 할수 있는 이 변화, 각자 위치에서 할수 있는 그 일들을 한번 해 나가고 목소리를 낸다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좋은 미래의 모습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대선에 공식적으로 저도 지지 성명을 발표도 하고 지지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말 제가 그동안 봐왔던 그런 정치가들 중에 굉장히 정직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고 정말 본인이 그 헌신해서 그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정말 그렇게 무료로 정말 장사하면 안 되는 방식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우리 이 컴퓨터 분야에 정말 최고의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분이고 지금도 그런 실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근간에는 정말 능력이 뛰어나시기도 하지만 저는 그큰 뒤에는 공익,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 공익의 힘이 정말
크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정말 당당하게 또 힘있게 이런 분이 우리나라를 이끄신다면 정말 지금 선진국 대열에 확실히 들어가서 우리 한국이 조금 더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지도자 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글로벌 감각도 상당하십니다. 미국에서도 석사를 두 개나 더 따셨고 또 영어를 그래도 상당히 잘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분이 조금 더이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선양하고 또잘 풀어 나가실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역사 얘기를 조금 올라가면 저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굳이 한 분을 존경한다면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굉장히 그 와중에 중국과 미국과 또 남미 또 아시아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정말 이 통합의 그 정신으로 우리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정말 아쉽게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그 통합의 리더십이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님께 그 통합의 리더십이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분열돼 있습니다. 정말 세대 간의 갈등, 또 남녀 간의 갈등, 또 이런 소득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심화돼 있어서 굉장히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통합할 수 있는 지도자, 정말 같이 함께하는 이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안철수 후보님을 정말 강력히 추천드리고 또 지지를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상당히 많이 이제 2월 말, 3월 초 정도면 정점을 찍는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항상 코로나 조심하시고 지금 날씨가 막바지라 다시 봄이 오려는 듯이 좀 추워집니다. 각별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 개강을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설렙니다. 2년 만에 학생들을 다시 강의실 안에서 이렇게 만난다고 생각하니 네, 좀잘 네, 단장하게 단장하고 가서 학생들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 조심하시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Have a very nice night, everybody. See you next time.